이 전체 맥락은 핵심은 조국과 문재인이 잘생겨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한다가 아니라 서민이 말한 이면에는 얼굴 보고 조국과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는 우매한 국민들에 있는 거예요. 이건 서민은 비판받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언제 똥볼 차나 했더니 서민이 오늘 똥볼을 한번 찼네요. 기생충 서민이 문재인과 조국을 좋아하는 뭐 맘카페도 그러고 잘생겨서 좋아한다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그이 서민 씨 얼굴이 나왔더라고요. 열등감 느낄 만하게 생겼더라고요. 얼굴 갖고 얼평은 갖고 뭐라고 안 하는데 뭐 이성원 나는 이렇게 해도 봐줄만 하잖아. 근데 서민이 이상한 문재인 조국 잘생겨서 뭐 지지한다. 그래서 국민 수준을 요구를 했더라고. 그 전부터 계속 국민들이 어리석고 멍청하다는 얘기를 꽤 해왔어요. 네. 저는 이걸 보면서 곧 가겠구나 했는데, 말이 많다 보면 실수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조국을 이해하는 게 얼굴 때문이다. 얼굴 때문에 호감이 갈 수는 있지만, 그 다음에 하는 걸 보는 그렇죠. 거지. 서민은 그럼 얼굴로 떴냐? 본인 스스로 자기도 알아야 될 텐데 그 얘기를 하는 순간 해서 안 되는 몇 가지들이 있어요. 국민을 비하했더라고요. 국민들을 비하하면서 뭐 한다 이렇게 하는데 본인 스스로 본인이 하지 말아야 될 얘기 얼굴 얘기지. 그건 정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인도 좀 잘생기면서 저 사람들이 잘생겨서 지지받는다 그러면 그냥 그럴 수도 있겠는데 사진은 봤더니 열등감이에요, 그거는. 근데 서민 씨에게 제가 한 말씀 할게요. 문재인 대통령이랑 조국 장관을 잘생겨서 지지한다 그랬는데요. 맞습니다. 맞아. 맞아요. 우리 민주 진보 진영에 이런 캐릭터 없었어요. 미안한데 잘생겨서 좋아해요. 어쩌라고? 본인 거울부터 보세요. 아니, 신화서판이라는 게 있잖아요. 잘생긴 것도 다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 난 잘생겨서 좋아. 아니, 그 인간뿐만 아니라 오랑우탕 침팬이 같은 영장류도 잘생기면 대우받아요. 아니, 어쩌라고? 근데 그걸에서 눈길을 가고 사랑받는다고 하지만 대한민국 맘카페에 있는 주부들을 모독해도 유분수지. 그렇죠. 그분들이 얼굴에서 한번 쳐다보긴 하지만 아니에요. 진짜 가짜를 보는 게 오히려 더 빠르지. 아이들 키우고 한참 가다 보면 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판단이 빠르고 끝까지 넣는 건 여성분들이에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는 건지 몰라요. 아니, 정치인들도 어떻게 보면 연예인들이에요. 그럼요. 그렇죠? 인기를 먹고 사는 네, 사람 맞아요. 똑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드라마 백마탄 왕자, 서민이 백마탄 왕자로 이렇게 뜨그득뜨그득 해갖고 왔고. 코미디죠. 그렇죠. 하지원으로 하면 이거는 그냥 개그 프로예요. 패러디예요. 조국이 백마탄 왕자로 나오거나 그러면, 아, 잘 어울린다요. 제가 서민 씨 만나면 거울 하나 사드릴게요. 그냥 온갖 얘기를 할수 있는데 이들이 지금 조국 흑서의 저자라는 명목으로 여기저기 불려다니면서 강의하고 싶은 것 같은데요. 그렇죠. 나중에 기회 좀 마련하셔가지고 코로나 풀리고 나면 저희들도 돌아다니면서 강의 좀 할게요. 아유, 말도 안 되는 얘기들 하고 있어서 정말 어이가 없어서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전체 맥락은 핵심은 조국과 문재인이 잘생겨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한다가 아니라 서민이 말한 이면에는 얼굴 보고 조국과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는 우매한 국민들에 있는 거예요. 이건 서민은 비판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민주 진영의 사람들이 얼굴 보고 지지를 한다. 맘카페도 그렇고. 아니죠. 그 사람들의 살아온 인생을 보고, 그 사람들이 저런 외모와 스펙을 갖고 있으면서도 약자와 서민, 노동자와 어떤 정의를 위해서 외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더 매력적인 것이죠. 그렇죠? 살아온 게 얼굴에 드러나는 때가 40대 이후부터입니다.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부록이라고 얘기하지만 조금 조금 지나갈수록 얼굴이 찌그러지거나 이상해가면서 삶의 고난이 묻는 경우들도 아름다워 보일 수 있어요. 근데 국민 전체를, 그것도 특정 계층을 노려서 저들이 뇌 없이 외모만 보고 좋아하는 거라고 이렇게 폄하하는 얘기를 대놓고 할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정말 부끄럽습니다. 이런 사람의 얘기를 귀담아 써주고 있는 조중동도 안심하고, 뭐라 할 말이 없어요. 정말 대한민국 지식인으로 방향은 다를지 몰라도 최소한 맞는 얘기하면 그래, 그럴 수도 있겠다, 끄덕일 수 있는 정도로 수준은 좀 올라왔으면 좋겠어요. 아니, 당국이 근데 뭐 하는 잘생긴 거냐고. 게 죄는 아니잖아요. 그쵸. 그쵸?